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모투의 인터페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라우팅하고 네, 그 전반적인 테크스펙이나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이게 계속해서 컨버터가 좋다고 네. 자랑을 하고 있으니까 과연 컨버터가 얼마나 괜찮은지 저희가 맨날 녹음하는 214로 그렇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받아서 한번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편곡할 편곡해서 여러분들 뭐 편곡도 아니고 이거 똑같아요. 기타 똑같이 그냥 치는 거죠. 네, 기타랑 보컬만. 평소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음대로 이제 편곡을 해서 들려드리는 좀 재밌게 많은데,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 패턴 자체가 워낙에 명쾌한 맞습니다. 그런 곡이기 때문에 저희가 혁오의 위잉 위잉을 앞부분을 조금 네.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정말 그날 오늘은 무슨 곡 하지 하다가 그냥 나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어떤 의도도 그 어떤 계획도 없는 선곡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늘 그런 식이죠. 네, 그냥 그날 당일날 나와서 네. 꽂히는 걸로 합니다. 자,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할게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해볼게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 윙 하루살이도 절양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핑 핑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모니터 해볼게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릴 일이 전혀 없죠. 윙 윙 하루살이도 저 해상도가 일단 상당히 괜찮네요, 느낌이. 네. 저희가 평소에 이제 그 받았을 때 좋은 인터페이스에서 나는 그 전 대역대가 고르게 살아있는 그 사운드가 잘 느껴집니다. 그러면 한번 살짝 만져서 들어볼게요. 이게 렉타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오히려 엔트리급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쓰면은 좀 괜찮게 아껴 들어가나요. 근데 좀 고가를 쓰면 좀 더 애매하게 들리는 게 여기가 룸 어쿠스틱이 안 좋은 돼 있고 잡음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룸 어쿠스틱이 안 좋은 게 티가 나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그런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상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에도 살짝 리버브 좀 적셔주고요. 기타도 약간 깔깔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노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핑핑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꿈틀대죠. 제 팔찌가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어가네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사랑도 끼리끼리 하는 거라 믿는 나는 좀처럼 두근두근 거리는 여러분 녹음하실 때는 팔찌 끼시면 안 돼요. 윙 윙 하루살이도 절양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죠. 핑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죠. 오, 괜찮습니다. 네. 다만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막 잡음이라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는 룸 어쿠스틱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에어컨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수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수음력이 좀 떨어지는 마이크로 받았을 때 네. 오히려 결과가 더 깔끔하게 느껴지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저희가 이제 환경이 못 받으니까. 정비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받아주고 있네요. 결국에는 해상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모투를 들어봤는데, 모투의 사운드는 뭐 지금까지 뭐 맨날 이리스로 저희가 똑같은 환경에서 녹음을 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뭐 손에 꼽을 만큼 좋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충분히 100만 원이 넘어가는 인터페이스에서 기대할 만한 그런 사운드를 잡아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많은 채널이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꼭 얘를 구입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요런 투박한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뒤쪽에 저 그 OO 케이블들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네네네네. 저런 OO를 쓰실 일이 많은 분들, 그리고 왜 우리 저번에 SSL6처럼 이렇게 서밍 하거나 할 때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믹서들과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캐논을 많이 쓰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기타리스트인데 우리가 평소에 셋업 해놓듯이 마이크 두 개 여기 꽂아놓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캐논에다가 이펙터 설정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이런 오잭의 단자가 많은 것보다는 캐논 멀티 인풋이 조금 더 있는 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이게 확장하고 이제 뭐 아니면은 라이브 시대 조금 맞아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뭐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네. 그래서 OO 케이블의 그런 큰 확장성과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 인터페이스 기대할 만한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와 마이크 해상도, 이렇게까지 오늘 모투 828ES 확인해 봤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인터페이스 안 해본 브랜드, 안 해본 네. 기업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확장성이 좋은 모투 828ES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